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아나운서 관혜경입니다. 분당구보건소 강남섭 주무관입니다. 본 훈련의 테마는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 입국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인간과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등 유인원이 감염되는 치명률이 높은 중증 감염병으로 1976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근처 마을 등에서 처음 사람에게 감염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 박쥐로 추정하고 있으며 감염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이뤄지거나 감염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2016년 3월 말 기준 3만 1천여 명이 감염돼 1만 2천여 명이 사망한 치명률 25%에서 90%의 고위험 감염병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WHO에서 공식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종식 선언 이후 1년 만에 DR 콩고에서 감염 환자가 재발생하였고 2017년 7월 2일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은 종식 선언된 상황입니다만 본 훈련은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과 생물 테러 모의 훈련을 병행하고자 생물 테러 감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위기 대응 절차는 오늘 실시하는 훈련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제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감염 씨는 회사 출장 관계로 아프리카 DR 콩고에서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10일간 체류하였고 9월 1일 1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DR 콩고 체류 기간 중 발목을 다쳐 8월 28일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당시 방문했던 병원이 에볼라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입국 시 검역소에서는 약간의 피로감만 있을 뿐 별다른 증상이 없음을 건강상태 질문서에 작성해 제출했고 검역소 문진 결과 발열 증상이 없어 에볼라 바이러스 문진표 작성 후 귀가 조치됐습니다. 따라서 김감염 씨는 16시 30분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는 17시경 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김감염 씨를 에볼라 바이러스병 모니터링 대상자로 통보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를 위해 입국자 추적관리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보건소는 9월 1일 오후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에 두 번씩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윤정입니다. 김감염님 되십니까? 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발생지인 DR 콩고를 김감염 씨께서 방문한 사실이 통보돼서 모니터링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입국 시에 발열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뭐 열이 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좀 피곤만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희 보건소에서 앞으로 에볼라 바이러스병 최대 잠복기인 21일째가 되는 9월 21일까지 하루 두 번씩 선생님의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혹시 열이 나거나 이상 증상 생기시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 긴급상황실 043-719-7789번으로 바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2017년 9월 2일 입국 후 하루가 경과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렸던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윤정입니다. 김감염님이시죠? 네. 금일 증상 여부 모니터링 위해서 다시 전화드렸는데요. 열이 있거나 이상 증상 있으신가요? 어제 귀국해서 조금 피곤하긴 한데 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두 번씩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오니 저녁에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 채운 게 있으신가요? 네, 귀국할 때 검역소에서 받은 거 하나 있어요.
네, 그럼 매일 하루 두 번씩 체온 측정을 통해서 발열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귀찮으시겠지만 체온계도 측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4일 입국 후 3일이 경과됐습니다. 9월 4일 오전 8시 30분 김 감염 씨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소재한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출근 후 10시부터 12시까지 출장 보고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사 건물 지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평상시와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다 오후 6시 자가용으로 퇴근하였습니다. 분당구 보건소 전화 모니터링 시 오전부터 피로감과 미열이 있었지만 단순한 과로라고 판단하여 별 다른 증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5일 입국 후 4일이 경과되었습니다. 9월 5일 오전 10시 분당구 보건소에서 김감염 씨에게 모니터링을 위한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입니다. 혹시 오늘은 발열이나 오한,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 있으신가요? 아, 오늘은 열도 나고 새벽부터 설사도 시작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체온은 재보셨어요? 아, 아침에 재보니까 38.1도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에볼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택이신가요? 네, 집에 있어요. 그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집안에 그대로 계시면서 저희 연락을 계속 기다려주십시오. 빨리 연락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당구 보건소 담당자가 경기도 역학조사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9월 1일 DR 콩고에서 입국한 김 감염 씨 모니터링 결과 오늘 아침 자가 측정한 체온이 38.1도였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총괄과랑 협의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경기도 방역대책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유관기관에 메모 보고를 합니다. 사전에 연락처 공유에 동의해 주신 참관인들께도 메모 보고가 전송되고 있으니 문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통신사 사정으로 수신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감염병 정보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보건소와 유관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감염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기관 및 유관기관에 빠른 상황 전파와 영상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에 상황 보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이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경호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모니터링 대상자인 콩고에서 9월 1일 날 입국한 김감염 씨가 오늘 아침부터 발열하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 현재 체온은 몇 도인가요? 본인이 집에서 측정한 체온이 38.1도 체크됐습니다. 아, 김감염 씨 현재 위치 파악은 되셨어요? 네, 지금 자택에 혼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과 함께 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택으로 가시고 경기도 방역대책반께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보하여 추후 상황에 대비하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방역대책반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관리실에 전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이죠. 저는 경기도 방역대책반 문종식 주무관입니다. 메모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 DR 콩고에서 입국한 김 감염 씨가 발열과 설사 증상이 있어 에볼라가 의심됩니다. 음압 격리 병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경기도 방역대책반은 분당구 보건소에 김감염 씨 자택으로 출동하여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함께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하였고, 분당구 보건소는 김감염 씨에게 자택으로 방문할 것을 유선으로 알립니다. 분당구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과 소독요원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뒤 김감염 씨 자택으로 출동합니다. 지금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보호구 착용 시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학조사원과 소독반원은 레벨 수준 C단계인 에볼라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먼저 보호복을 착용할 때는 차기 전 탈수 예방을 위해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사전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훈련된 관찰자 또는 2인 1조로 차기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시계 및 악세사리 등을 제거하여 보호복이 찢기지 않도록 합니다. 우선 착용 전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 첫 번째로 속장갑을 착용합니다. 속장갑을 착용한 후에는 속 덧신을 착용합니다. 속 덧신에는 끈이 있는데요. 끈은 묶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속으로 넣어줍니다. 다음은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보호복을 착용할 때는 지퍼를 턱 밑까지 완전하게 올려줍니다. 다음은 겉덧신을 착용합니다. 겉덧신의 끈은 앞쪽으로 해서 리본으로 묶어줍니다. 다음은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한 손으로 마스크 윗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고정끈을 뒤로 넘겨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합니다. 착용 후에는 코 위에 노즐 클립을 코에 밀착되도록 고정합니다. 강하게 후하고 입김을 불어 공기가 새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다음은 후드를 착용합니다. 후드를 착용할 때는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넣어주거나 머리를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앞치마를 착용합니다. 앞치마의 허리끈은 돌려서 앞으로 묶어줍니다.
다음은 안면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안면보호구 착용 시 고정 레버를 사용해 잘 고정시켜줍니다. 겉장갑을 착용합니다.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복의 소매 위로 덮어주면서 착용합니다. 보호복 착용을 마친 후에는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구급차 운전원과 소독차 운전원은 N95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차에서 대기 중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역학조사반은 환자 관리를 위한 일반 마스크와 장갑, 적외선 체온계를 준비하고 오염 물품 처리 및 환자 이송을 위한 감염성 폐기물 용기와 살균 소독제, 손 소독제, 소독 티슈, N95 마스크, 레벨 D 세트, 아이스박스, 의료용 장갑을 준비합니다. 소독요원은 자택 소독용 분무 소독기를 준비합니다. 물품 준비가 끝나면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와 소독차에 각각 물품을 싣고 김감염 씨 자택으로 출발합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역학조사관도 에볼라 보호복을 착용한 뒤 김감염 씨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는 김감염 씨 자택에 도착하여 집 밖에 꺼내 두어야 할 물건을 놓습니다. 물품 준비가 끝나고 김감염 씨의 역학조사 실시를 시작합니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감염님 대기시죠? 네, 안녕하세요. 분당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 윤정입니다. 사전에 연락드린 대로 경기도 역학조사관님과 함께 역학조사차 나왔습니다. 아이고.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안 잘해요. 네, 먼저 감염 예방 위해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또 해야 되나.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뭐 해야 되나요? 김감염 씨,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경호라고 합니다. 네. 김감염 씨가 최근에 콩고를 방문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발열 증상이 있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의심이 돼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체온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님, 적외선 체온계로 20분 간격으로 두 번 체온 측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온 측정하겠습니다. 네. 김감염 씨, 혹시 최근에 그 콩고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네, 회사 출장 때문에 8월 23일 날 나갔다가 열흘간 체류하고 9월 1일 날 귀국했어요. 8월 23일 날 나갔다가 9월 1일 날 들어오셨고요. 네. 그 지금 콩고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데 혹시 콩고에서 발열 환자나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랑 접촉을 하거나 현지 병원에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중간에 발목을 다쳐서 콩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그 옆에 뭐 발열 환자가 있었는지 어떤 환자가 있었는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선상으로는 김감염 씨가 열이 좀 나시고 그리고 설사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외에 혹시 호소하는 다른 증상이 있으시나요? 어저께까지는 그냥 미열이 있었는데 단순한 과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설사하면서 열이 많이 났고요. 지금 머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럼 정확하게 증상 발생 최초 시작이 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어저께는 약간의 그냥 미열이어서 저는
가로로 알고 있었고요. 오늘 새벽부터 열이 많이 났어요. 설사도 시작했고. 정리하자면 어제 미열 증상이 있었고 본격적으로는 오늘부터 발열하고 설사, 두통 증상이 네. 있다는 얘기죠? 네. 혹시 집에는 혼자 사시나요? 네, 저 혼자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9월 1일부터도 집에 혼자 계속 계셨던 거죠? 출근을 했었었죠. 아, 예, 알겠습니다. 보건 선생님, 네. 지금 체온은 어떻게 측정되었나요? 네, 처음 측정한 체온이 38.1도였고 20분 지난 현재 체온 38.2도 측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경기도 방역대책반, 성남시 방역대책반과 현재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영상회의 시스템 접속을 요청하고 곧바로 영상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이선주 접속했습니다. 경기도 방역대책반 접속했습니다. 네, 성남시 방역대책반 들어왔습니다. 조사관 양경호 접속했습니다. 다 접속하시면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분당구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대상 중인 김감염 씨 저택에 와서 역학조사 실시했는데요. 김감염 씨 8월 23일부터 9월 1일에 콩고에 체류하고 있었고 8월 28일 날 현지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약간 미열 증상이 있었고 그 오늘 본격적으로 발열하고 설사 두통 호소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자택 방문하여 두 번 체온 측정하였는데 두 번 다 38도 이상 체크되었습니다. 네,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사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이송해서 격리 치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송 후에 에볼라 바이러스병 체크리스트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감염 시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격리 입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배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까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음압 격리 병상을 배정하고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이송은 분당구 보건소 구급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감염관리실과 연락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감염 시 사진하고 신분증 사진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병 문진표 작성해서 분당 서울대병원하고 경기도 방역대책반 질병관리본부에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김감염 씨의 동의를 받은 후 방수 커버가 씌워진 핸드폰을 이용해 김감염 씨의 얼굴과 신분증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병 문진표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신분증 사진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이유는 의심 환자의 얼굴을 식별하여 유관기관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역학조사관은 김감염 씨를 보건소 구급차에 안전하게 태우고 소독 요원은 김감염 씨 자택 내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요원들은 보호복을 모두 탈의합니다. 보호복 등은 미리 구급차 옆에 꺼내놓은 폐기물통에 넣어 밀폐한 후 환자 탑승 부분에 보관합니다. 탈의 과정 시연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탈의 전 폐기물함을 마련해 탈의한 장비를 즉시 폐기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독액을 짤 때는 티슈를 이용해 소독액 용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손소독 후 앞치마를 탈의합니다. 탈의 순서는 가장 오염이 많이 된 부분부터 먼저 탈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치마의 바깥부분이 닿지 않게 말아주면서 탈의합니다. 다음은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매 순서마다 손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겉덧신을 탈의합니다. 겉덧신에 리본을 풀고 안쪽 면을 밖으로 말면서 벗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 겉장갑을 제거합니다. 다시 한번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제 안면 보호구를 제거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허리를 숙이고 안면 보호구의 옆부분을 잡고 위로 탈의합니다. 다시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 보호복을 탈의합니다. 보호복 탈의 시에는 속 덧신을 함께 제거합니다. 또한 오염물질이 피부나 자신의 옷에 묻지 않도록 조심스레 탈의합니다. 탈의한 보호복은 폐기밀통에 넣습니다. 다시 한번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N95 마스크를 제거합니다. 마스크 제거 후에도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 속장갑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탈의를 마치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N95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깨끗한 N95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후 폐기물 용기함 수거를 진행합니다. 용기와 비닐은 오염된 폐기물에 손이 닿지 않도록 바깥쪽을 조심히 잡고 밀봉하고 동시에 분무 소독을 실시합니다. 밀봉을 한 후에 분무 소독을 하고 뚜껑을 덮은 뒤에도 다시 한번 분무 소독을 실시합니다. 정리가 된 폐기물 용기는 다시 차량에 넣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분당구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김 감염 씨를 국가 지정 격리 치료 병상인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관은 소독 차량을 타고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 이송 이후에 실시되는 격리 치료와 검체 채취 과정은 서울시에서 제작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연락을 받은 분당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채 격리 병동 정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구급차가 도착하자 문을 열고 휠체어에 김감염 씨가 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총 3명이 나와서 2명은 김감염 씨를 데리고 병동 안으로 들어가고 1명은 보건소 요원의 폐기물 용기 처리와 환자 출입구 등 소독을 위해 남아있습니다. 보건소 이송 요원은 분당 서울대 병원에 김감염 씨를 인계한 후 개인 보호복 레벨 D를 다시 입고 차량 소독을 실시합니다. 소독이 끝나면 개인 보호 장비를 탈의해 오염되지 않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물을 넣고 의료진이 용기를 밀폐합니다. 먼저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손소독 후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제 보호복을 착용합니다. 보호복을 착용할 때는 오염물질이 자신에게 묻지 않도록 지퍼를 끝까지 올려줍니다. 더신을 착용합니다. 더신 착용 후 매듭을 지어 고정시킵니다. 개인 보호복 레벨 D는 더신을 착용한 후 매듭을 지어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후후 불어 잘 착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고글을 착용하고 후드를 착용합니다. 머리카락은 노출되지 않게 정리해줍니다. 보호복의 지퍼를 턱 밑까지 올려주고 겉장갑을 착용합니다. 겉장갑은 보호복 소매 부분 위로 덮어줍니다. 착용을 마쳤습니다. 이제 차량 소독제로 차량을 소독합니다. 뒷문을 닫고 손이 닿은 부분도 소독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 보호복 탈의 순서입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소독 티슈로 덮고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손 소독 후 겉장갑을 벗습니다. 모든 과정의 중간에는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 이제 더신을 벗습니다. 더신을 벗을 때도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말아서 벗어줍니다. 다시 한번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손 소독 후 후드를 벗습니다. 후드를 벗은 후에도 다시 한번 손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제 보호복을 벗습니다. 탈의 중에는 보호복 바깥쪽에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벗습니다. 보호복을 탈의한 후 다시 한번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이제 고글을 벗습니다. 마스크를 벗기 전 손소독을 한 후 속장갑을 벗습니다. 다시 한번 손소독을 한 후 이제 마스크를 벗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남아있는 곳은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폐기물 전용 용기를 밀폐시킵니다. 밀폐를 할 때도 사전에 알려드린 것과 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말아서 밀폐합니다.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꽉 묶어준 후 분무소독을 실시한 후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은 후에도 다시 한번 분무소독을 실시합니다. 남아있는 의료진 한 명이 폐기물 전용 용기 3개를 격리병동으로 운반합니다. 운반이 되는 엘리베이터에도 분무소독을 실시합니다. 의료진은 김감염 씨를 일반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는 경로를 통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동, 음압 병실에 입원을 시킵니다. 김감염 씨를 입원시키는 영상입니다. 음압병상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은 음압병상 내에서 혈압과 체온 등 기본 진료를 시행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기본 진료를 시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김감염 씨의 입원 과정을 보셨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감염관리실은 병원 소재지인 분당구 보건소에 감염병 환자 신고를 팩스로 보고하고 분당구 보건소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경기도로 웹보고를 실시합니다. 경기도에서 승인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로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료진은 김감염 씨의 최초 증상이 4일이므로 최초 증상 이후 1일이 경과된 것을 확인하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검체를 채취할 때도 매 순서마다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1차 용기를 흡수대 등으로 감싼 후에 2차 안전수송 용기에 넣습니다. 손소독을 실시합니다. 2차 안전수송 용기에 넣어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에 3차 외곽 포장 용기에 넣습니다. 외곽 포장 용기에 넣을 때도 소독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손소독을 실시한 후 깨끗한 장갑으로 갈아 끼웁니다.
이제 채취한 검체를 3중 수송 용기에 포장해서 분당구 보건소 역학조사반 수송 담당자에게 인계합니다. 인계하는 모습입니다. 수송 담당자는 냉매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 넣습니다. 보건소 주무관님, 김감염수로부터 채취한 검체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신경계 바이러스바로 수송하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분당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역학조사관이 김 감염 씨에 대한 정밀 역학 조사를 하면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조사 결과 김 감염 씨가 증상 발현 후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 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조사 대상을 장소별, 시간대별, 활동별로 구분한 후 노출 정도에 따라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고 이를 경기도 방역대책반에 통보합니다. 경기도 방역대책반은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와 중원구 보건소에 현장 출장하도록 행정지원 요청합니다. 성남빌딩 역학조사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지원을 요청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에도 현장에 출동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집 주변 CCTV 분석을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지원협조 요청과 정확한 동선 파악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신용카드 내역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정구 보건소는 수정회사 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역학조사관 경기도 방역대책반 성남시 방역대책반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파악한 접촉자 리스트를 보면서 격리 범위 설정을 위한 영상회의를 실시합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이선주 접속했습니다. 네,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경호 접속했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이희영 접속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윤정 접속했습니다. 네, 모두 접속하셨으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경호 선생님께서 역학조사 결과를 브리핑해 주세요. 네, 김감염 씨 시간대별 동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감염 씨 8월 23일 출장차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갔고 그 현지 8월 28일 현지 병원 방문역이 있습니다. 이때 현지 병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라든지 발열 환자 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1일 날 인천공항 통해서 3시 30분으로 입국했고 당시 검역소에서 열 체크했는데 발열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9월 2일하고 3일은 자택에서 계셨고 9월 4일 날 오전부터 약간의 미열 증상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자가용을 통해서 출근을 하였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동료들 8명과 함께 이를 보고 있다가 점심에 회사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일식집에서 같이 회사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일을 했고 오후 6시에 자가용으로 자택으로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9월 5일 날 오전부터 발열이 있어서 분당구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대상자이기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발열이 확인돼서 저희한테 신고를 했고 지금 의심 환자로 분류돼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조치 중입니다. 예, 증상 발생 시간이 좀 중요할 텐데요. 그럼 증상 발생 시간을 언제로 봐야 될까요?
열을 처음 재서 발열이 확인된 건 9월 5일인데요. 환자분 얘기에 따르면은 약간의 미열감이 9월 4일부터 오전부터 있었다고 해서 그때는 열을 재진 않았지만 미열감이 있었던 9월 4일부터 증상 발생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4일부터 회사에 출근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 의심환자 접촉자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처음 출근 동선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아파트 7층에 사시는데 집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이렇게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만난 사람은 없나요? CCTV 화면을 확인을 했는데 일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혼자 탔다고 하는데 이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게 엘리베이터 지하에서 내렸는데 그 지하에서 다른 입주민 한 분이 지나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분은 올라가고 김강남 씨는 주차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쳐 지나간 이분을 어떻게 분류를 할지 생각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베이터 안에 안에서 마주치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김감염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밖으로 나왔고 그분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약간 스쳐 지났다고 하는데 김감염 씨 얘기로는 뭐 부딪히거나 이랬던 기억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공간에 밀폐된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지만 스쳐 지나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일상 접촉자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입주민 한 분은 일상 접촉자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회사에서의 접촉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9월 4일에 회사의 자가용으로 출근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는 안에 아무도 없었지만 1층에서 한 명의 사람이 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안에 두 분이 같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 시간 안에 CCTV가 확인됐기 때문에 두 분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한 분 회사 동료분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접촉한 환자가 없었나요? 김감염 씨가 3층에 내려서 사무실로 들어갔고 사무실 내에서는 직원 8명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8명의 동료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8명은 같은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식당까지 같이 갔는데 식당을 오가면서 이 8분 플러스 그러니까 9분이네요. 9분이 마주친 사람은 없었나요? 네, 일단 김감염 씨 포함해서 엘리베이터에 총 9명이 탄 거고요. 그 식당으로 가는 길에는 동료 이외에 마주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사무실로 갈 때도 다른 사람이 타지는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식당 내에서 접촉자는 어떻게 되나요? 식당에서는 일단 독립된 방에서 식사를 하셨고 음식 서빙은 식당 직원 한 명만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식사 후에 계산은 동료 직원이 카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동료 8명은 같이 일을 했고 식사도 같이 했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밀접 접촉자가 되는 거에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식당 직원이 문제인데 식당이 이제 다른 손님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된 거는 서빙한 직원하고 계산할 때 주인 이 두 분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은데 주인을 밀접 접촉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김강염 씨가 직접 결제를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주인은 밀접 접촉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서빙을 하신 분은 근데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고 방에서 지금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밀접 접촉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의견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같은 식당에 다른 분들은 없었던 건가요?
같은 식당에 다른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뭐 직접 마주치거나 뭐 부딪힌 긴가면 씨랑 그런 건 없다고 하고 식당 내 CCTV는 딱히 없어서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발표가 되고 나면 그 건물과 이제 식당에 가셨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보건소로 연락이 오거나 문의가 오거나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회사는 지금 소독을 그러니까 집이랑 회사는 소독을 했는데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당도 그 특히 룸에서는 8명이 같이 있었지만 그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식당도 소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은 의심 환자 단계이긴 한데 혹시 역조관 선생님 여기 건물이 몇 층이죠? 건물은 지금 5층 건물입니다. 3층에 사무실이 있고 식당이 지금 지하 1층입니다. 건물을 폐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진 않을까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의심 환자 단계에서 전체 폐쇄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지금 CCTV로 1차적으로 지금 확인 동선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 밀접 접촉자가 발생했던 회사 사무실과 그 다음에 식당 정도만 소독과 폐쇄가 진행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조금 더 접촉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화장실 같은 데나 다른 밀폐된 공간에 이 의심 환자 접촉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화장실에 두 번 정도 갔다고 하고요. 거기서 사람을 만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회사 앞에 뭐 화장실 앞이나 이런 데 CCTV 같은 건 없었나요? 예, 화장실 앞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접촉자를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감염 씨. 그래서 지금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그 엘리베이터 밖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간 한 분을 일단 일산 접촉자로 저희가 정리하고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일한 직원 8분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분은 저희가 9분 회사 분을 밀접 접촉자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그 서빙을 한 분 한 분은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보고 식당 주인은 저희가 뭐 같은 공간에 있거나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 접촉자를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 10분, 일상 접촉자 2분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해당 보건소에 얘기를 해주시고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나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방역대책반은 해당 접촉자 명단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 관리에 입력하여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에 통보하였습니다. 성남시 방역대책반 및 접촉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촉 대상자에게 우선 요선으로 통보하고 38도 이상의 발열 등 이상 증상 발현 시 해당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에볼라 바이러스병 대응 한라인으로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서 접촉자에게 안내하는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정구 보건소 한현주입니다. 나직원님 맞으시죠? 네, 제가 나직원인데 무슨 일이시죠? 수정회사에 근무하시죠? 그 최근 DR콩고에 출장 다녀오신 김가명 과장님이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가 되어서 격리 조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과장님과 동일한 공간에서 회의하시고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자가격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감염 과장님이 의심 환자라고요? 네. 그리고 자가격리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출근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예, 출근도 안 되시고요. 지금부터는 집에만 계셔야 되는데요. 자가격리 기간은 김감염 씨와 접촉한 9월 4일부터 에볼라 바이러스병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되는 9월 24일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김감염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격리가 해제될 수 있으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가격리 일을 이행해주지 않으시면 추가적인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확진도 아니고 의심 환자 접촉했는데도 그 21일 동안이나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요? 네. 아니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뭐 되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선생님 화나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기억하시죠? 저희 초동 대응이 미흡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을 겪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요.
감염병은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선생님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니까 꼭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감염병 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저 혹시 가족은 몇 분이신가요? 지금 아내하고 딸 하나 있습니다. 아, 가급적 가족과의 접촉도 피해야 되는데요. 집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 가능하면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 계셔야 하는데요. 화장실도 따로 쓰시면 좋겠고 수건 같은 개인용품은 반드시 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게 어려우시면 저희가 격리 방안을 좀 찾아봐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럼 그냥 딸하고 그 아내는 장모님 댁에 그냥 보내야겠네요. 아, 예, 선생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번씩 모니터링 전화를 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에서 즉시 출동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댁에 방문해서 체온계를 포함한 자가격리 키트와 통지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구 보건소 모니터링 담당자는 나 직원 씨 자택을 방문하여 체온계 등이 들어있는 자가 격리자 키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담당자는 추가적인 접촉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 키트를 나 직원 씨 집 앞에 놓아두고 이 사실을 유선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나 직원님, 수정구 보건소 한현주입니다. 예. 예, 지금 집 문 앞에 자가격리 키트와 통지문 놓아드렸는데요. 여기 통지문 내용 꼭 읽어보시고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지금 오셨다고요? 네. 아, 예, 지금 나가볼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또한 중원구 보건소는 자가격리 모니터링 중인 김감염 씨의 회사 동료 최 직원 씨로부터 38.2도의 발열과 구토 증세가 있음을 연락받고 경기도 방역대책반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중원구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최 직원 씨 자택에 방문하여 문진한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병 의심 환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분당 서울대병원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보건소 구급차량이 타 환자 이송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 구급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분당소방서 구급차가 최 직원 씨 자택에 10분 내 도착했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구급요원은 최 직원 씨를 차폐시설이 설치된 구급차 환자석에 태운 후 앞서 김감염 씨 이송 방법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향합니다. 해당 보건소는 일일 감시 대상자 모니터링 결과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촉자 관리에 등록하고 성남시 및 질병관리본부는 시스템을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관은 경기도 방역대책반에 검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방역대책반 문종식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경기도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입니다. 김감염 씨 검사 결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22시 20분 김감염 씨가 에볼라 바이러스병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성남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 설치하고 상황총괄반, 역학조사반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확진 판정에 따른 지역사회 관리 방안을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주관하게 됩니다. 경기도 감염병
질병관리과 강보원 사무관입니다. 2017년 9월 5일 22시 20분 김가영 씨 에볼라 바이러스 확진으로 위기경보가 경계경보로 상황이 변경됨에 따라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재 발생 상황에 대해서 역학조사관께서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예, 경기도 역학조사관 양경호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김감염 씨 한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 병 확진으로 진단을 받았고 지금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김감염 씨 접촉자분 중에 최재직원 씨가 발열을 호소하셔서 의심 환자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다시 분당서울대병원에 또 격리 중이고 김감염 씨 접촉자 중에 밀접 접촉자 9분 그리고 일사적 접촉자 2분이 있어서 자가 격리 중이고 능동 감시 중입니다. 최직원 씨는 다행히 저희가 격리를 한 이후에 증상이 발병해서 접촉자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우선 그 김감염 씨 확진으로 언론 대응이라든가 시민 홍보, 방역 소독 등 전파 차단을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10시 20분에 저희가 통보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았고 그 회상명 공개나 대국민 공개는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커뮤니케이션 SOP에 따라서 공개를 할 예정이겠지만 도청이나 지금 시도 이에 상응하는 보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민들한테 전달할 현안 사항이나 예방 수칙에 대해서 일단 저희 지원단에서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도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혼선이 없도록 좀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그 접촉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그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격리자들에 대한 생활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 지금 성남시에서는 현재 감시되고 있는 접촉자들한테 아마 전담 요원이 배치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메르스 때도 봤지만 격리된 접촉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심리적으로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생필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잘 해주시고 또 이제 불안해진 격리자가 외부 사람과 접촉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도 이게 보도가 되고 나면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1차 접촉 조사는 끝내서 지금 접촉자를 격리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환자들이 환자가 어디를 또 이동했는가를 봐서 추가적인 의심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 보건소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학교 휴교 등에 대한 지침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합니다. 예, 아마 도청에서 지금 오늘 지금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시군의 감염병 담당자와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회의 방법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다 모이기 갑자기 다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공문을 시달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책본부가 꾸려졌기 때문에요. 경기도에 있는 감염병관리위원회랑 공공기관 실무협의회 개최도 필요합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에는 민간병원 원장님들도 포함되고 또 관련된 기관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기관들이 모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좀 상황 공유를 하고 공동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의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그 상담 민원이 폭주해서 업무가 그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담 전용 핫라인이 필요합니다. 아, 예, 벌써 업무가 민원이 많군요. 저희가 지난 메르스 때 보건소나 의료기관 대상으로 핫라인을 좀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도 120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지원단 연구원들을 배치해서 민원 대응을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주 나오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나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즉시 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 추가 접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감시하고 예방 홍보는 물론 그 방역소도 그리고 격리자 생활 지원과 환자 이송 등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즉시 시행하고 추가 발생 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긴급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함께 김감염 씨가 근무한 회사명, 근무 시간과 이동한 동선을 공개하고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방법에 대해 공동 브리핑을 실시합니다. 또한 120 경기도 콜센터를 에볼라 바이러스병 상담 콜센터로 전환 운영하고 도내 지자체장 회의 소집과 더불어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경기도의사회, 경기도 감염관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여기까지 모의 훈련 상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훈련 과정을 보신 소감을 잠깐씩 한 말씀씩 들어보는 관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김감염 씨인가? 근데 이제 이 모의 훈련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발 상황도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량 발생했을 때 공항에서 다량으로 보고가 될 때 인원이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준비할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환자가 잠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보완을 하면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메르스 때 느낀 거는 가장 믿었던 곳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을 가장 믿었는데 병원에서 가장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이 위기 이 대응 모의 훈련에 이렇게 모델을 하나 이렇게 해서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이제 내용 중에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느낀 거는 소독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요원들 뭐 다 이렇게 소독이 굉장히 이제 소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소독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게 그 119 구급대가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기사, 구급대 기사에 대한 소독복 착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구급대 그 소독 자체에 대한 소독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감염병이 아마 이제 상시적인 그런 현상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상시적,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늘 대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우리 경기도 교육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수원 같은 데에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을 교육 과정을 하나 신설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관련 직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늘 이수해서 언제라도 터지면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마 리허설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으로 눈에 선이 보입니다. 이게 감염병 대응훈련이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런 감염병을 시각화시킨다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도상훈련이 아닌 이런 그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한다는 게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역할 분담을 해주셔서 이제 역할도 맞추시고 부분 영상도 활용하시고 또 실제 시연도 보여주시고 하신 부분은 이 감염병 대응 훈련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전돼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감동적이었고 또 그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 이게 뭐 시연을 이게 뭐 개인 보호구 착탈이라든지 또는 역학조사 과정이라든지 또는 또 중간중간 우리 의사결정을 해야 되실 분들이 또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환자와 또 이렇게 뭐 관계 당국 간에 이렇게 통하는 모습 이런 분들을 이번 부분들을 지침을 잘 반영하셔서 이제 실감나게 구성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와 똑같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이 훈련의 목표인 만큼 반복되고 숙달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과정을 실수 없이 해나갈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훈련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훈련은 어쨌든 같은 훈련이라도 계속 매년 반복하고 이렇게 익힐 숙달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내년에도 뭐 이렇게 좀 더 또 발전된 시나리오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관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뭐 메르스 이야기 했었고 저희들이 이제 들었지만 그게 우리나라에 터질 줄을 정말 몰랐고 2015년에 메르스를 당했었는데요. 에볼라도 사실 언제 닥칠지 모르게 언젠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공중보건 관리, 그 다음에 저희 병원 내에서의 또 이런 환자 진료와 감염 관리 부분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셨고 또 많은 부분들을 잘 보여주셔서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뭐 이럴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주로 이제 환자를 저희는 맡아서 보고 그 다음 단계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지만 실제 밖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런 그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제게도 또 공부가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의료기관하고 또 이런 보건소 또 행정하시는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빠른 결정을 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갖춰지고 앞으로 잘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것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할 건 아닐 것 같고요. 나중에 따로 감염병관리지원단 통해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동 대응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지자체 훈련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 훈련에서는 이제 확산이 되고 밀접 접촉자가 감염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그 이후에 이제 시도와 유관기관, 그 시군구의 의료기관이 어떤 내용을 협력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짚어주셔서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 중간중간에 보통 보호복 착탈이는 보통 많이 보여주시지만 판넬을 사용한 부분과 이제 영상을 좀 활용해서 동선을 표현해 주시는 부분이 그 참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내용을 예, 준비해야 되시는지 조금 더 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잘 하시지만 이런 현장 훈련의 그 방법 중에 이제 종합 훈련도 있지만 기능 훈련 이런 부분에서 잘 조합해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초동 대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보호복을 착탈이 하는 게 보호복도 여러 종류고 또 입는 순서하고 그 벗는 순서가 이게 사실 많은 사람이 훈련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정말 대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순서를 제대로 지켜서 입고 벗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는 것과 벗는 것을 조금 단순한 어떻게 보면 횟수를 줄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가서더라도 이 입을 때와 벗을 때를 어느 누가 생각해도 매뉴얼을 갖다 놓고 입고 벗지 않게 이렇게 그 아주 심플하게 이걸 단순화시켜서 보호를 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허설이나 아니면 그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준비 상황에 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이 느껴졌고요. 참 애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훈련을 실제 하면서 정말 현장감 있게 우리 하른주 주무관님, 정령한 주무관님,
정말 연기 대상일 만큼 연기를 잘해주셔서 더 실감이 났었던 것 같고요. 제가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혹시 어떨지 몰라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그 소독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 중에 그 환자가 그 김 환자분이 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화장실 갔을 때 거기에 어떤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하나인 설사나 구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토물이라든가 변에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로 인한 어떤 오염원이 생겼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이 어떤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교육이 계속이 돼야 되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신설도 필요하고 제가 요즘 어디 가나 계속 찔러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상시 교육장 좀 하나 만들어달라고 도에도 찌르고 질본에도 찌르고 뭐 시에도 찌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상시 교육장 이렇게 그 뭐냐 아이돌 그룹들 이렇게 연습하듯이 이렇게 거울 쫙 전면 있고 항상 거기 오면 세트 딱 있어가지고 누구든 연습할 수 있게 그런 상시 교육장 하나 좀 경기도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가 가장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게 어떻게 다양한 그 상황을 만들 것이냐인데 이 한정된 시간에 이 한정된 공간에서 어떻게 그걸 보여줄 거냐. 아까 부시장님 맨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다량 발생 시에 뭐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디 가서 도망쳤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시나리오가 최대한 지금 단순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5층짜리 건물에서 저 지금 저 회사가 도면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옆에 사무실을 안 거친 것처럼 나오고 이러는데 현실 상황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근데 이런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훈련을 할 수가 있을까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뭐 성남 같은 경우는 IT 기업도 많고 막 이러는데 VR방 가보셨어요? VR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처럼 그 미국 CD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황별로 이렇게 감염병 훈련하는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 1 해서 그 상황에 딱 맞게 해결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꼭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저희도 지금 오늘 밝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숨겨놓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어서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 시나리오를 계속 어제 저녁까지 고쳤는데요. 계속 오게 티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게 이때 그럼 어떻게 식당 소독 안 해? 뭐해? 이래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구급차가 119가 와가지고 환자를 옮겼잖아요. 지난 메르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기에 119 구급대 쪽에서 한 번 메르스 의심 환자를 옮긴 구급차는 14일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왜 14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가격리가 14일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도 똑같이 14일 안 쓰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바뀌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과한 시나리오까지를 계속 생각을 해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숙달된 훈련이 필요한데 앞에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게 회의나 대책회의 뭐 나가서 보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숙련이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 화상회의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화상회의 시스템 만들어서 잘 쓰는 데를 거의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은 갖춰놓고 별로 화상회의 안 쓰는데 저희는 이제 드디어 화상회의를 좀 일상화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도 지금 주간회의를 계속 화상회의로 하고 있고요. 평소에 써봐야 위기 때도 써요. 그 접속하는 게 익숙해야 이거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디테일해져야 되는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사결정 부분 같습니다. 아까 회의 때 여기 앞에 나와서 네 명이 회의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1차로 열리는 긴급회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아주 퀵 버전으로 했는데요. 아마 에볼라 정말 확진 환자가 딱 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제일 예상되세요?
곳곳에서 보고와 회의가 열릴 거예요. 저희가 시나리오상 지금 저녁 10시 20분으로 잡았는데 아무리 그 시간이라도 도청에서 긴급회의 잡힐 거고요. 국장님 회의 잡힐 거고 뭐 부지사님 회의 잡힐 거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저런 회의들이 막 잡힐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회의에서 각각의 역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가 좀 더 매뉴얼화가 돼야 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하나만 더 화장실 소독 부분. 네, 맞습니다. 소장님 지적해 주신 거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살짝 건물 전체에 폐쇄해야 되나요? 이랬는데 지금 저희가 빠진 게 확진이라고 결정된 후에 다시 지금 아마 다시 정밀역학조사에 좀 들어갈 거고 좀 더 폐쇄나 이런 곳들이 많을 거고 시나리오에서 안 나왔던 부분이 저 회사는 지금 9명 다 격리됐으니까 당연히 적겠지만 무슨 게 있겠어요? 저 성남 빌딩에 입주한 회사들 어떻게 할 거냐? 의사결정 이루어져야 되고요. 식당 어떻게 할 거냐? 의사결정 이루어져야 되고 저 건물 전체의 소독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저희 보건소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이런 대응 또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위기 대응 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위기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런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그 환자 발생에 따른 기관별 그런 임무 숙지와 대응이라든가 현장 투입 요원들이 생존과 감염 그 차단을 위한 그런 개인 보호복 착탈의 시연 또 경기도에서 구축한 그런 감염병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은 더욱 현장감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실전에서 신속하고 그런 효과적인 대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의 훈련에 참관해 주신 타 지역 그리고 기관의 대응 대비에도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협조해 주신 경기도와 그 감염병 지원단 이희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수고해 준 분당구 감염병 그 대응팀장을 비롯한 직원들 협조해 주신 수정 증원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멀리 우리 그 분당구를 방문해 주시고 참관해 주신 타 지자체 그 관계자분들하고 학교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병원에서 오신 선생님들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17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훈련이 실제 현장에서 감염병 표준 매뉴얼로 활용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 발전된 모습의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